네, 안녕하세요. 오유정입니다. 오늘은 앱손 1390 육색 잉크젯 프린터, 육색 제품이고요. 그리고 무한 잉크 공급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공급기 통 준비가 됐고요. 포수 유선 공급기예요. 잉크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준비가 됐고, 요거 배열대로 일단 맞춰 놨습니다. 요 배열대로 색상 블랙, 라이트, 그래서 요 순서대로 따를 거예요. 요거는 이제 라이트하고 일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순서를 정확히 넣어줘야 됩니다. 일단 부품들은 라인 정리할 때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에어 필터인데 이거는 굳이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선 처리하는 거 빼놓을게요. 그리고 이건 다 따른 다음에 마개 닫아줄 겁니다.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쪽 숨구멍을 열어둬야 돼요. 네, 이렇게 육색 통에다 육색을 다 부었습니다. 색깔별로. 일단 잉크는 다 부었고, 이제 다음에 할 작업은 여기 있는 잉크가 이 호수로 통해 가지고 여기 안에 카트리지까지 이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주사기, 바늘 없는 주사기가 필요해요. 주사기로 이쪽을 뚫어도 되고요. 여기가 뭐 처음에는 안 뚫려 있으면은 이쪽으로 해도 됩니다. 양쪽 다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빼주세요. 빼주고 이쪽 주사기를 꽂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주사기를 당겨줄 거예요. 공급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차는 게 보여요. 카트리지가. 카트리지가 다 차면 잉크 좀 나옵니다. 그때 빼주세요. 그리고 뺐던 마개로 다시 막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반복하면 돼요. 열기만 해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공기만 열어놔도. 당기면 더 빨라지죠? 공기는 이렇게 뭐 종이컵에다 휴지 받쳐놓고 공기가 이렇게 공기 빼내면 돼요. 잉크가 빼내는 거기 때문에 주사기는 하나로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석션까지 해가지고 잉크 따르고 호스 잉크도 채워졌고 카트리지에도 잉크 담겨줄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기에 장착해 사용하면 됩니다. 육색 유선 공급기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